아니 근데 최근에 여러분들 인터넷에 하시면은 어딜 가나 이 친구들이 나옵니다. 광고판에 다 있죠? 저도 궁금했는데 무려 궁금해서 게임을 해본다고 했더니 좋은 도움을 주신다고 해가지고 제가 또 못 참고 오늘 해보기로 했습니다. 먼저 게임 몇 가지 특징이 좀 있는데 흔히 이런 걸 이제 서브컬처 게임이라고 하는데 서브컬처 게임 중에 이제 인체 비율, 약간 실사 비율로 이렇게 만들어서 깊숙하게 나왔다는 게 또 포인트고 서브컬처 게임이기 때문에 세일즈 포인트가 스토리텔링이래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캐릭터가 50여 개가 넘게 있는데 그 애니메이션이나 일러스트 같은 게 꽤 자신이 있대요. 전투 뭐 성장 시스템 이런 것도 나름대로 잘 돼 있어가지고 이것도 한번 해보면서 확인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S급 성우라인을 고용했다는 이게 또 제가 굉장히 마음에 드는 포인트인데 뭐 대표적으로는 히카루 요코, 아키라 미오로 연기해서 뜬 분이 있죠. 그리고 우치나바 저기 중2병 캐릭터 연기해서 뜬 사람 타카하시리에는 얼마 전에 최애 아이에서 아이 연기해서 굉장히 유명했죠. 저 같은 경우는 이쪽에 이제 세일즈가 좀 들어가지 않나 싶네요. 스타시드 아스니아 토리가 아스니아 토리가 그 라틴어죠? 근민에 맞네. 그 일어날 수 있는 일이잖아요. 아스니아 플랫폼은 아 자막에 다 이렇게 한글로 잘 돼 있네. AI 그게 잘 돼 있는 세계관인가 본데? 전 인류 제어. 아 니들이 있으면 답이 없다 이건가요? 근데 저도 인터넷 하다 보면은 약간 말해볼 때가 조금씩 있긴 하죠. 아 사람 이거 괜찮나? 이거 인류 이대로. 사유센 경고 대상을 발견. 이렇게 이어지는구나. 즉시 임무 코드에 옮깁니다. 이름 해야 된다. 이름 뭘로 하지? 내가 지금 인류의 희망이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살리고 나면은 그 역사에 내 이름 남겨지는 거 아니에요. 이름 적어야죠. 우리 부모님 지어주신. 무슨 생각을 하는 거야? 당연히 우리 부모님이 지어주신 이름이지. 인간様의 이름은 난 강승현이야. 아 옆에도 지금 뚫려 있네요. 그러니까 발열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컴퓨터 본체 그 뒤에 통풍 나오게 발열 그 되는 것처럼. 난 만화 제가 귀엽다. 제복이라 그런 게 아니고 그것도 있는데. 네. 그래요. 연상이. 시키와 오네가이시마스. 일단은 오토고 궁극기 2피 다이나믹 카본에 내려라. 무한의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다이나믹 카본. 나의 힘으로 미래를 길이키르. 최적의 전술은 이것이다. 존내 빨리 쏘기. 한 발 세게 쏘기. 원래 초반 캐릭은 직관적인 게 좋아요. 근데 애니적 표현이 되게 많이 들어가 있네. 전술 시스템 진영과 지휘. 아 내가 놓는 위치에 따라 바뀌는구나 이게. 병참 강화 지휘. 소환사 주문 같은 거네. 플레이어가 개입하는 느낌 주는 거. 앞에 돼지가 잘 안 죽네. 아 이렇게 하면은 연출만 넘기고 딱 자동 전투 컷신 끄는 거. 그리고 카메라 위치 데미지 미터기 있네. 좋아요. 방금 흔들린 게 그 열 배출하려고. 아이린사마, 괜찮으십니까? 아시가. 本当だ. 先ほど 怪我されたんじゃないですか? どうしよう. 救急 키트가 뭐 残ってないのに. 오. 요크 와카리마센. 아니 근데
は聞いたことがありますよ。내가딸피나건가모르겠는데다리를여기가운데에놓지않나요원래약간가리게하려고요즘에는진짜빠꾸가없네뭐나뭐했는데아나못봤어뭐했어나나뭐했어나뭐했냐아대충현질해서 과금을해가지고상처를낫게하였다어여기도애니들어가있네애니많다좋은데요얘가처음에나온걔네얘가더귀엽다얘랑마나가귀엽네에요予定されている滅亡が아얘도그존재감이엿진않네요보니까얘도여기로열빠져나가게이렇게다설계가돼있어요요거한번해볼까요그냥있는걸로한번만해볼게요뽑기도한번어떤지보게뭐뜬거야어떻게구오나왔다아이귀여워스팅크스레이디얼소드第一地上部レイリアルアルター所属の医務官ドクターシーズおお。お、여기서뜬거야아뭐뜨면이렇게딱연출나오네오어복기연출잘만들었네아피극해가한방에나왔네요어해자네잘나오네요알아서아저는그어떠한아어떠한은아니지깊은유착관계가없습니다저는저는그냥눌렀는데나온거예요약간의관계는있지만깊은유착관계는아니에요뭐야아바꾸자고아이렇게컷신같은걸로바꾸 바꿀수가있네요아이런식으로이게오프닝곡이었고아세울수있네여기다가세워두는거네디테일하게돼있네요확실히그노리는층이명확해서그쪽위주로좀전략이잘짜여져있어이거이걸로하라고오케이인스타시드저게그캐릭터랑상호작용하는그런가본데 인스타시드아니별게다구현되어있네야이거는개발이 좀들어가겠는데아이거돼댓글도가능해댓글보는거되는구나아거기까지는이제직원들의어떤삶의만족도를위해서보상을많이주네이벤트소개가있거든요7일다하면은 SSR 영입권하나준다7일만해도준다는거이벤트가상시네요느긋하게해도먹는다는거그리고빙고이벤트가있는데여기도프록시안시그널주고모집권주고드린다는거역시이거는서브컬처를노린게임이라타겟층이확실하죠아무튼간에일단제가제일많이따지고드는게맨날더빙따지잖아요더빙어쨌든이거스토리중심이될수밖에없는데더빙을통해좀볼륨감있는다른쪽으로도충분히볼륨감이있어보이는볼륨감있는어떤진행을보여줘야되는데그런쪽에잘돼있어가지고그쵸캐릭터가매력적인게세이지포인트인데마음에들었고모델링도사실나는뭐실사비율이든뭐든비율을신경쓰는편은아닌데확실히좀잘나온것같아서이런것도괜찮고지금이것저것많이퍼주니까해보시면좀좋지않을까생각이되고요재밌는게하나있더라고요이런경우는처음봤는데스타시드서포터즈라는게있어요이게뭐냐면은기간내에이제스트리밍을하거나 VOD 를업로드하면은업로드하신분들한테서포터즈로서홍보를했기때문에보상을주는데요거를이제스타비트3000개를준다고합니다이게런칭후에한달동안진행이된대요요거를이제욕심있는분들은진행하시면은또보상받으면서같이게임도즐기고그런게되지않을까싶어요감성적인부분이굉장히잘충족이된그런느낌이드는게임이었습니다여기까지하고마무리해볼게요